예. 흠집이라도 내보시죠. 2, 3, 4. 아, 좋다, 몸빵. 어, 감사. 좋았어.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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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단 한 번 기도를. 어제다 여러분. 아, 이거 정말 선진국에서는 요새 AP를 섞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야근하는 게 아니고요. 선진국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AP 마인입니다, 여러분. 자, 선진문물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아, 선진문물이에요. 선진문물 여러분들. 자,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진문물을. 이렇게 해보세요. 집에 간다 한번. 선진국마이기 때문에 봐, 주문력에 9가 있으니까 훨씬 빠르게 정글을 도는 것 같은 착각이 들지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걸 딱 착각에 빠진 채로 우리는 정글을 계속 돌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초반에 우리 갱은 쓰레기예요. 그래서 경비대에 길잡이를 딱 사가지고, 아, 지금부터 정글을 돌겠습니다. 잘 봐, 간다. 야, 주문력이 왜 오르고 있지? 뭐지 이거? 나중에 내가 이제 W 하나 찍으면, 와, 체력 봐, 초당 30밖에 안 차는데 제가 주문력으로 33이 찹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완벽하죠? 적은 의혹이야. 오케이, 괜찮아, 괜찮다니까. 아이, 걱정 마요, 걱정 마, 걱정 마. 아이, 모든 게 다 예상돼 있네. 그래 다 내가 생각하고 있어. 이런 거 줌이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 명씩 한 명씩 죽 받았고. 그래도 걔넨 역시, 어, 견장은 걔넨이지. 걔넨이 스타르트 잘 돌고 있고. 오케이, 아지르 저희가 이제 갱을 가도 소용이 없죠. 정글에 돕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근데 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쿨감을 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 금방진 아지르의 대갈통에다가 큐를 내가 한번 박아주겠어. 자, 비록 방타슬로는 없지만, 자, 딱 이러고 있다가 봐요. 자, 싸움 시작하죠. 아, 싸움을 시작하도록 하지. 미안. 나 살 줄 알았는데 죽네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아, 나 명상 찍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어, 저도 모르겠어요. 자, 반성하는 중이에요. 반성할게요. 평생 배우는 법.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당황하고 있지, 당황스럽지만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어. 자, 다시 이렇게 사가지고 정글을 돌면 돼. 우린 강타가 있어. 자, 강타템을 광력 강타를 샀기 때문에 정글을 돌 수 있어. 괜찮아. 자, 간다. 눈이 멀지 않도록. 아, 그 레드불로 제가 다 먹은 거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먹었을. 어이구야. 어, 됐다, 다행이다. 어이구. 자, 됐어. 길을 안내하겠어. 자, 됐다. 이제 돌자. 강타. 자, 우리가 달기 위해서는 강타를 열심히 잘 써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 강타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쓰고, 다음 아이템을 이제 만들 때, 만들 때 되면 이제 이걸로 바꿔가지고 집중하면 돼. 바위도 뚫는 게 마음. 오오, 쎄쎄쎄쎄. 아직까지 적응. 그렇지. 자, 미드 다시 한번. 제라스 형 미안하다. 자, 이렇게 보일 때마다 사과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제라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길이죠. 초월체님께서 화가 나시면 안 돼. 아, 초월체의 분노를 이걸로 가라앉히면 되네. 됐다. 하나 깔아주고. 어, 약간 위험했죠. 배우는 법이요. 자, 그러면 여기 캐네나 지금 하나가 없다. 아, 됐다. 자, 또 갱승인 줄 알고 캐네이 아예 호흡을 안 해주죠. 그렇죠. 시작하겠어. 괜찮습니다. 우리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마이는. 아이, 인생이 뭐 그렇지. 됐다, 먹었다. 6렙이다. 자, 6렙 되면 여러분 갱을 못 갑니다 아직까지. 자, 집에 가서 방금을 삽니다.
자, 그리고 정글을 돕니다. 돈 없어요 아직까지. 자리가 나서 정글을 계속 돌면 되고, 돌다가 이제 저런 거 하나씩 먹어주면 우리 편의 시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야에 큰 도움을 한번 줘봅시다. 분노는 목적 없는 가자. 아우, 텔레포터 들어도 됩니다. 근데 그냥 안 드는 거예요. 가정 올까봐. 힘보다 자세가 중요하오. 가정 오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마이라서 욕먹었는데 가정 한번 당하면 진짜 쌍욕 먹습니다. 그래서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오. 자, 조금이라도 욕 덜 먹으려고. 온갖 몸 하나. 역시 잘 먹어, 아이. 자만심해. 됐다, 사람 부실하러 가자. 자, 지금부터 이제 사람 부실하러 갑니다. 아이고, 됐다. 우주령 내 안에 살아있어. 자, 사람 부실 베이베. 자, 이제 지금부터 사람 부실을 할 수 있어요. 추적자 이금을 하나 들었기 때문에. 자, 16초 남은 블루를 일단 우리 초월체님에게 드립니다. 초월체님이 블루를 먹지 않으시면 분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저분이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자, 일단 초월체 누님에게 블루를 드리고, 아우, 제가 초월체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그건 제가 안 돼! 초월체님! 초월체님! 이야! 대박이다! 마이가 부활한다. 아, 초월체님, 제가 초월체님 드십시오. 아, 역시 마이가 누가 죽었다 그랬습니까? 마이가 아직까지 죽질 않는데. 마이는 이렇게 좋은 캐릭인데 누가 마이가 죽었다 그랬지? 난 믿을 수가 없네. 아,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마이는 역시 사기다. 이게 뭐다, 주문력을 10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방심을 하고 상대편의 방심을 바탕으로 이기는 마이다. 이게 바로 천지국마입니다. 천지국마이. 이제 롤에는 심리전을 도입할 때가 됐어요. 룬특성부터 심리전입니다. 꼭 실용적일 필요가 없어요. 심리를 도입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막 심리적으로 이렇게 끝났어. 자세가 중요하오. 주문력이 13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봐, WP도 많이 찹니다. 4나 더 차죠. 야, 맞구나 진짜. 내가 약을 팔고 있지만 진짜 개쓸모 없다. 진정한 대가. 어구야, 잘못하면 죽겠는데. 하세야! 맞습니까? 빛과 같은 속도로 와드를 지워버렸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이제 아지르는 깜짝 놀랐을 거야. 아, 반응 속도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쫄았어. 자, 됐지. 모든 걸 다 뺐어요. 이제 모든 걸 다 뺐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자, 그래서 신발 하나 딱 신어주고. 얘들이 돌블루 중이라고 알겠어?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문도 집중하면. 자, 초월체님! 아, 아깝다. 자만심해.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15초. 아, 다 집어갔나? 다 집어간 듯? 자, 저기 가면 안 돼. 아유, 스택 잘 쌓인다. 8스택. 자, 픽 찍었는데 못 잡죠. 내가 또 한번 가줘야겠네. 목숨을 바쳐서. 자세가 중요하오. 간다. 간다! 잘 보고 배우게! 가장 무서운 적은 의복이오. 됐다. 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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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가. 그래, 봤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빠진
아지르가 당황하는 걸 보셨습니까 지금? 분노. 아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당황하잖아 지금. 이동을 당했습니다. 아지르를 당황시키네요. 판단 플레이. 자 그리고 나서 또 와들 하나 지워줘야지. 난 또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바텀은 혼자서도 잘해요. 피들 공 다 빼주니까. 단 한 번. 어이구야 10스택. 생각해보니까 저거 먹으면 스택 쌓이네. 먹지 와드. 자 지나갑니다. 자만신. 지나갑니다. 건들지 마세요. 눈 멀지 않도록 하시오. 됐어 이제 늑대 먹으러 가자. 오케이 됐어. 자 와드가 아직 없어. 상대 와드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기 있는 걸 지어봅시다. 진정한 대가는 그렇지 난 이 친구를 딱 잡아야 돼. 아 또 스택 하나 추가해요. 괜찮은데? 저게 스택을 계속 주니까 괜찮네. 그리고 나면은 얼마 마이가 여기다 갖다 써가지고 이거 잘라고 다닐 거라고 생각 못하지 아무도. 아 돈 더 봅시다. 아직까지는 레드도 먹고 해야 되는데. 자 피드 스틱 2킬밖에 못 먹고 저도 2킬밖에 못 먹었어요. 그럼 뭐다? 마이가 2킬 먹은 게 훨씬 우등하지. 아 폴 아주 아이고야 아파 보인다니. 집중하면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야. 지금부터 사실 지금까지 피드 스틱은 고자였는데 이제 세질 거예요. 그렇지 시작하겠어. 아군이 다 아 아군 당했습니다. 공수면 만화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군이 당했어. 우주류는 내 한지가 있어. 아 공수면 만화가 없는데 최후의 전사 만화 만화가 없어. 간다! 자!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후의 전사 마이입니다. 제가 바로 최후의 전사죠. 저 사람들은 저를 따라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야, 마스터 A가 죽었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발팔하게 살아 있는데 말이죠. 초월체님 제가 또 초월체님을 위해서 아이템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 안에 살아있어. 또 초월체님이 노하실까봐 제가 또 블루를 딱 준비해서 드려야죠. 살아나시면 초월체님 드십시오. 딱 드리고 나면 이제 올라가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저기 있는 저 돼지를 한번 썰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 돼지를 썰어 먹기 위해서는 우무 정도는 또 갖춰주고 가야지. 어, 이거 한번 잡을까요 우리? 우리 저것 한번 잡아볼까? 초월체님 초월체님 가봅시다. 초월체님 초월체님 캬 마이가 죽었다고 누가 그랬나. 마이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마스터인은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건재해. 네네 마스터인은 아직까지 건재하거든요. 아유 마이 무시하는 말은 아직까지 함부로 못하겠는데 이제? 아이고 제가 깔끔하게 쓸어드리겠습니다 탑님. 그렇죠 깔끔한 리셋은 정글러의 표본 아니겠소. 훌륭한 정글러의 표본이로군. 자 그리고 나면 또 이쪽에 와가지고 늑대를 하나 딱 먹어봐야지. 그래야 스택이 또 딱 쌓여가지고 평타에다가 마데미지 46씩 들어가지요. 너무 좋다. 아이 또 비들. 자 아이씨 더 비들. 근데 난 저기 못 가겠어 아직까지 겁나서. 아이구야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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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라다. 마나 모자라다. 이야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요. 아 멋있다 초월체님.
됐다 됐다. 초월진님 더 가지 마시고요. 저 만화가 없어요. 제 꿈이랑 만화가 없어가지고. 분노는 이거나 잡자.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돼. 내가 만화가 없어. 큰거 말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너무 예 아프. 큰거 먹으면 안돼. 큰거 먹으면 안돼. 큰거 먹으면 안 된다고. 니은 저 만화가 없어요. 스킬도 없고요. 그러면 안돼. 나중에 먹자. 나중에. 진정한 말고 조금만 있다가 평생 배우는 법. 조금만 기다려 보소. 조금만. 아이고 이거 말고. 잠깐만 이거로 바꾸면 설마 또 쿨도나 아니구나. 다행이다. 길을 안내하겠소. 자자자자. 야! 오주토 발사! 됐다. 집중. 바위도 뚫는 게 막. 자, 애니 이제 잣됐죠? 뒤에서 아지르가 따라오고 있고요. 자, 아사 한 대 더! 잘한다! 살아 돌아가라, 살아 돌아가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좀만 기다려라! 간다! 뛰어서! 잣! 잣! 죽었다! 아야! 안타깝소. 자 안타까우니까 캐넨 빨리 밀자 우리. 자 될 줄 알았는데 안되더라. 자 그리고 나면 캐넨 니가 여기를 밀면은 충분히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 한 대 더! 스턴 먹이면 난 죽일 수 있다 저거! 우와! 먹였다. 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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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친구야. 그래! 그래! 미안하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미성년자 관람 불가 장면입니다. 제가 치워드렸습니다. 오케이. 힘보다 자세가 중요하오. 자 됐어. 흠낫 딱 들고 이제 또 돌면 됩니다. 자 흠낫을 들고 우린 또 이제 드래곤을 먹으러 가야죠. 저 금방전 친구들한테. 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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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목적 없는 행동을. 걔네 형 이만 내려오세요. 그래 내가 이제 한타에서 번개만 지져주면 나머지 다 죽일 수 있다. 다 죽일 수 있어. 거기다가 11호 궁도 있지. 야 우리는 정말. 어이구야 여러분 유일하게 뚜벅이 중에 유일하게 저 메뚜기를 찢어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접니다. 아 유일무이하죠. 유일무이 저 메뚜기를 찢어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죠. 자 달려. 자 근데 끝났다. 야! 자 맞습니까? 애니 궁 빼는 거? 아, 이게 바로 뭐다 심리전이다. 마이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의 사용법 무궁무진하죠? 사만시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자, 오케이. 뭐 보셨어? 하나 둘 셋 넷 하 사사. 아 됐어. 진정한 초월제님한테 물려줘야지. 평생 배우는 법이오. 원래 없었네? 그래 번개! 자 나의 궁극기는 조금 남았지만 하지만 나에게는 조이의 샷발 하우라 하우야! 이야! 웃기지 마라 더블킬이다! 이야! 역시 기회주의자. 역시 저러분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은 귀신같이 기회를 잘 잡죠. 트리플킬은 생각 못했다. 어이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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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기회주의자의 알파 스트라이크! 강의 속독! 사하사하! 아! 펜타킬 아니야? 아 이건 정말 자만시 아름답게 거지없는 비공식 펜타킬이라고 할 수 있나요? 비공식 펜타죠 비공식 펜타. 야 여러분 누가 마이가 죽었다 그랬습니까? 마이는 뭐다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더럽게 살면 다 됩니다 해결이. 아이구야 헌차! 하하하하하하하하! 안 된다! 날 잡을 수 없다! 격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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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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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스터 이의 정말 최고 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은 어마어마한 오지는 캐리네요. 토 나오고 싸고 지리고 앞뒤로 싸겠다 진짜. 아 여러분 오줌 지리는 게 아니라 오줌 지리고 똥도 쌀 것 같은
그야말로 지리는 플레이. 제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지. 야 역시 마이는 극딜이죠. 탱탱 같은 소리. 야 마이충의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마이가 무슨 탱탱이냐. 그냥 딜템 가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힘보다 자세가 중요. 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저기 있는 막 문도 아 1대1로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문도 줌이야. 자 문도님 템을 그렇게 갔다고 해서 안심하고 다니면 안 돼요. 우주류는 무시무시한 캐릭. 와우! 오 밀어줬다. 감사합니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못 보셨어. 야 역시 되는 날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되는 놈은 뭘 해도 되죠. 야 강해져서 돌아와라. 되는 날에는 뭘 해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오케이 됐다. 야 그렇지. 아 저기서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고 힘이 세고 강력합니다만 제가 또 그때 아이 우주발 지리신 아이고야 우주 지리시고요. 자 밑에서 비든 스틱이 올라왔는데 간다! 다다다다다! 끼지마!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 괜찮다! 그래! 제압되었어. 아 화면이 안 넘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감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선진국 마이 따라하세요. 두 번 따라하세요. 이게 바로 선진국 마인데 왜 시비르가 죽었지? 아 시비르가 왜 죽었지 갑자기? 이유를 모르겠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야 이 와중에 주문력 18 빛나는 주문력 보석. 야 이제 나는 백도 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물어야겠다. 자 봤는데 또 이렇게 되더라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자 괜찮아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다 템 살라고 죽는 거예요. 템 살라고. 1땡 가자. 진정한 대가는 아이 저밖에 친구한테 때려주러 가야지. 저 친구를 때려 죽일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죠. 마스다이. 자 근데 문제는 뭐다 혼자 키를 다 쳐먹어가지고 큰일났다. 힘보다 자세가 중요하오. 어떡하지 이거. 나 혼자 키를 다 쳐먹었으니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1분 21초 남았구요. 어 죽는 건 어차피 한순간이야. 죽는 건 어차피 1초면 죽어요. 집에 가서 라비. 와우! 내가 맞은 줄 알았네. 집에 가자. 내가 맞은 거 아니에요. 미니언이 맞았어요. 유능한 남자이기 때문에 미니언이 대신 다 맞아준다.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 종 우리 편이 알아서 먹겠지 뭐. 아이고 저가 나를 넘어보자. 아이고 실패. 아 둘이서 튕기면서 그거 다 맞는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려면 살려면은 갈 수 있는 템이 뭐가 있다. 벤시 하나를 일단 한번 가봅시다. 살긴 살아야지 나도. 아 대박 못 먹을 것 같은데. 자 내가 여기 들어가려면은 목적은 케넨이랑 이렇게 뿐이요. 레오나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네 이럴 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야, 큰 문제가 있죠 지금. 오 난 세다. 내 안에 살아 있어. 죽여. 그래 내가 여기서 목을 끌게. 안돼. 야! 야, 억을 끌었다! 지존! 야, 죽여! 스킬 다 뺐어, 내가! 내가 스킬 다 뺐어, 얘들아! 저거! 저걸 잡아야 돼! 그렇지! 드리플킬! 잘했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여기서 뭐다, 우리가 벤시를 사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벤시를 안 사면 죽어! 오줌 싸자! 어, 네가 먹는 그럼 안 돼요. 오케이. 봤어. 그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우사. 오호. 한 대. 턱. 캬. 캬, 좋았어.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요. 야, 또 금방 지금 시 안 가지. 순삭 시켜 버립시다 저거 그냥. 어, 피 잘 빠네. 참안심해.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아이도 역시 초월제님 역시 달라. 초월제님은 아 이거 어떡하지? 나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나 그냥 억을 끌까? 억을? 시선 끌까? 시선? 시선 끌어야 되나?
힘보. 이거 아니다. 자세가 중요. 아이 초신님도 멀다. 미친 맛에 하는 거입니까? 허이. 그런 거지. 이 한방을 위해서 말을 했다. 오케이 됐다. 야 존냐서라 존냐서라 존냐서라. 그렇지 잘한다. 걱정 마라 네가 죽으면 원수는 내가 갚아주마. 마세. 와서 17킬 먹었다. 27분인데 오예. 밀고 가라 밀고 가라. 그렇죠 남자는 극딜이죠. 아 정말 가자마자 뒤집다. 어 루시안 바누리님이 벨프산 L5에게로 더 크게 팬클럽 가입을 감사합니다. 좋았어. 아 귀신같이 눈치채고 도망가다가 어 죽였네. 아 역시 초월체님 강력하시다. 역시 초월체님이시죠. 아, 우리가 뒤쪽으로 빠지는 것만 지금 딱 잡아주시고. 절대한 기록 가시오. 아하! 뭐야 이거? 웃기지만 난 그냥 뒤를 모르는 사람이다. 한번 본다. 와 역시 아예 어마어마한 뒤를 보더니 돌아가서 뒤쪽으로 빠지죠. 어 됐다 됐다 됐다. 공포 공포 침 먹었다. 이거나 먹어라. 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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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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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가자. 내 집에 가야 될 때가 됐군. 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집에 가야겠어. 그렇죠. 남자는 뒤가 없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뒤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만 봅시다. 앞만 보는 거야. 앞만 집중하면 앞만 보고 달려가자. 좋았어. 벤시는 무슨 아이고 마스터 이 사전에 벤시 따위는 없죠. 그런 건 없어요. 달려라 그냥. 우주령 내 안에 살아있어. 올라가자이. 또 뭐라지 돈. 자 주문력 보세요. 아 이거 때문에 이제 탄틱당 6이나 더 찬다. 이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살아남았죠. 아 여러분 신개념 마이 선진국에서 쓴다는 주문력 마이 하세요. 주문력 마이 주문력 21이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오케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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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케이 아무도 없네. 아유 야, 한번 잡아볼까? 알았다. 아이고야, 와, 일단 그 지우고, 그 지우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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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갑니다. 아, 바론이고 나발이고. 파스! 됐다. 집에 가자. 됐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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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강타님께서 너무 빨리 나가셨어요. 강타님이 늦게 나가셔야 되는데 흥분해서 빨리 나갔어. 아유 깜짝 놀랐네.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깜빡한게 생각해보니까 마이가 알파 스트라이크 하니까 밀려나면서 딜을 못 넣는다. 여러분 이제 바론 잡을 때 알파 쓰지 마세요. 딜 나르 딜 내려가요. 방금 그것 때문에 막을 뻔했다. 그냥 야 31분 쿨템 맙소사. 어떻게 이런 마이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지? 31분 쿨템이네? 가볼까? 한번 가볼까? 가자! 가자 얘야! 안녕하세요! 제가 따라갑니다! 아이고야 뭐 필요 있나? 조금 아마리고
드디어 지저 30분에 풀템이야. 30분 풀템. 자, 30분에 풀템 나온 마이에게 무조건 없지요. 야, 끝났다. 시원하다. 호! 누가 마이를 부인이라고 하셨어. 정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네요. 마이가 고인이라니.